자, 기재재료입니다. 계지강이, 기재재료는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계지강이죠. 계지에 갖춰야 될 조건으로 틀린 것은, 각종 계지나, 다의 금속을 만들어서 사용되는 게 계지강이잖아. 그래서 갖춰야 될 조건은 좀 강도가 있어야 되겠죠. 계지 만들니까 변형이 되면 안 돼. 그죠? 변형이 되면 안 돼, 변형이. 변형이 안 돼야 된다. 자, 일단 해봅시다. 네마무성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로켈 경도로 55 이상이니까, 우리 열진 해줘야 해정되지, 그지? 경도를 가질 것 맞죠? 당근지에 변형이 균열될 것. 그 다음에, 오래 시간 경에 추세 변화가 없을 것, 그죠? 추세 변화가 없네. 열 팽창 개수는, 열에 대해서 변형되면 안 돼. 그래서 구리와 유사한 게 아니고, 구리보다 흠겹게 작습니다. 지성이 없을 것이지, 그지? 어쨌든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라고 했나? 열 팽창 개수에 대해서 변형이, 열 팽창 개수가 작아야 뭐지? 열에 대해서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답은 나버립니다. 4번. 자, 그 다음. 미안하이트 주철의 바텀 조직은, 미안하이트 고급 주철이다, 그지? 고급 주철이고, 이거는, 펄라이트하고 흑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이트 하면 고급 주철이고, 펄라이트와 흑연의 바탕 조직은 흑연이고, 그게 흑연, 바탕 조직은 플라이트고, 흑연과 같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고급 주철이다. 외우셔야 됩니다.